지난 4월 24일 LA 재팬타운 일본 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4.19 폭도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며 주로 타인정 관람자들이 모인 이날 4.19 폭동을 재조명해보는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김대실 씨는 4.19가 한인 사회에 던진 파장 등에 대해 설명하며 타인종 사회에 4.19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영어로 4.19라는 제목을 붙인 이 다큐멘터리는 희망의 나라 미국에서 예기치 않은 흑인 폭동으로 평화로운 가정과 삶의 터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처참함을 보여주고 특히 폭동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던 이재성 군의 안타까운 희생과 부모의 비통함을 전했다. 특히 이날 이재성 군 부모도 자리를 함께 그날의 비극을 더욱 실감 있게 전했다. 사실은 산소에서도 저는 뭐 여기 토마스 타이완 인트로듀서 하즈밴드 한편 김대실 씨는 4.19 다큐멘터리 제작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4.19 우리한테 너무나 묘사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것만도 슬프고 원통한데 이 메인스트림 사람들이 흑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고양이하고 개처럼 싸워서 이게 낫다 하니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얘기해서 화가 나서 4.19 만들었어요. 한인 사회가 원인이 아니면서도 희생의 목표가 한인이 되었던 4.19 폭동은 한때나마 한인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줬던 계기가 됐다. 그러나 폭동 24년이 지난 지금 한인 사회는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발전을 보이지 못한 채 4.19 폭동이 던진 숙제마저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